우리 할머니가 마음이 짠하대.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갑자기 막 이렇게 올라왔어. 언니 얼굴을 본 순간, 응? 내 언니는 일찍, 내가 그랬잖아. 일찍 결혼했으면 일찍 일부 정성 못하는 사주요. 언니가 늦게를 했어도 언니는 그 가정을 꾸리지 못하는 사주 발자야. 네. 그러다 보니 언니가 이별수가 들어와 있고, 응? 그리고 뭐라도 하라는 수준은 분명한데, 언니가 이 큰일을 겪고 나서 헤어졌는지 이별을 했는지 뭔가 작년에 그런 수였어요. 네. 수다 보니 언니가 마음을 잡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 머리는 일로 가 있대. 그러니 이한 곳에 좀, 그런데 언니 사주는 좀 화려한 사주고 직장을 다니지를 못하는 사주예요. 그러더니 언니가 언니 일을 가져라. 언니가 조금 뭐랄까 뭔가를 좀 배우고 기술이라도 갖고 있었으면, 그렇다고 언니가 살아오면서 일을 안 하지는 않았어. 누구보다도 바지런히 움직이고 누구보다도 많이 움직였던 사람이야.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작년 재단이 좀 무너졌대. 언니가 작년 재단에 여기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상문이 들어와 있어. 그게 이게 뭘까요? 어기였나 보다. 그러니까 5년 안에 누가 돌아가셨거나, 아빠 쪽이든 엄마 쪽이든, 그러다 보니 본인이 상문이 가려져 있어. 이제 이게 깨지라는 수준이야. 가정이 깨지거나 언니가 뭘 사업을 했을 때 그거가 깨지라는 수준. 그러다 보니 언니가 이혼했어요. 네. 작년에. 네. 애기는 하나, 아들 하나 있어요. 본인이 키워요? 네. 본인이 키워야 돼, 애기는. 여기는 여기로 보내봤자 잘 간수를 못해. 그러니까 둘이 뭐 티각티각 싸우는 것도 많고, 근데 되게 언니를 건드린 것 같아. 자존심으로. 맞아요. 자존심으로 되게 건드려서 말을 정말 입에 담을지 못할 정도로 말을 할 때. 이제 푸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남편이 좋을 때는 되게 좋은데, 맞아요. 챙겨줄 때는 되게 잘 네. 챙겨줘요. 근데 한번 사람이 눈이 돈대, 신랑이. 맞아요. 그렇다고 뭐 술을 먹고 막 이렇게 막 푸악 떠는 건 아니야. 아니에요. 맨정신이야. 네, 맞아요. 술을 안 먹어요. 근데 남편 쪽에서, 뭐 상문도 꼈지만 좀안 좋은 수준이 좀 있어요. 여기 뭐 청춘이 누가 자꾸 왕래를 하는 것 같아, 신랑한테. 그러니까 눈이 되게 무섭게 변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 눈만 보면은 성격이 원래 되게 대쪽같은 네. 성격이거든요. 언니가 아니면 아니고 말면 말고 맞아요. 기면 기야. 근데 신랑 눈을 보면 언니가 어느 순간에 주저앉아 버릴 정도로 눈이 그냥 돈대. 네, 말문을 막 제가 닫아버려요. 그냥 말하기가 싫어서. 그러니까 눈도 못 맞출 정도로, 그러니까 언니가 이렇게 푹 주저앉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할까라고 언니가 맞아요. 그거를 몇번 느끼면서, 아, 이게 애한테 갈것 같은 언니가 그런 맞아요. 두려움에, 네, 그래서 헤어졌어요. 거기서 언니가 멈췄대.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내 새끼가 좀잘 자라고, 왜냐면 언니가 그런 게 있어. 부모덕 없어요. 그리고 언니가 부모한테 뭐 재산을 받아서 뭐 이렇게 그 부모덕이 없다고 뭐 사랑이 없고 막 이건 아니야. 근데 언니가 조금 외로움증, 그리고 이제 부모의 사랑 그 갈증, 그런 게좀 있어. 그러다 보니 내 새끼한테는 그거는 주면 안 되겠다 해서 언니가 참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하고 좀 같이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참고 왔는데, 어느 순간에 이 눈이 도는 거를 몇번 보다 보니, 아,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었어. 저는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래서 이렇게 뭐 싸우는 모습, 안 좋은 모습 애한테 보여줄 바에는 그냥 나 혼자서 애기를 더 행복하게 더잘 키우자라고 해서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아빠랑 가끔 보여주면 되잖아, 좋은 모습만. 네. 그렇다고 언니가 아예 아빠랑 이거 절개시키기, 이 마음은 아니야. 네. 근데 이제 조금 어떻게 하면 뭐이 사람을 좀 바꿔보려고 노력도 했고, 언니가 얼레도 받고 달래도 받고, 정말 막 진짜 그 사람도 어쨌든 애기야. 궁둥이 두들겨 주면 또말잘 들어. 네.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지, 언니가. 그리고 언니는 언니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좀 우울증도 있었어? 저요? 아니. 남편이? 응. 어, 그렇죠. 응. 본인이 나가는 거를. 네, 구속을 많이 했죠. 응. 나가는 꼴을 못 봐. 그 일을 못 해. 언니가. 어, 일 못 하게 응. 했었어. 그리고 누구랑 좀 얘기하면? 좀 의심. 그게 이제 언니가 너무 힘든 거야. 그게 제일 컸다. 그러면서 눈이 도는 거야. 제가 누구 만났지? 어떤 새끼 만났지? 그러니 언니는 조상의 바람이 불어와서 어? 어쨌든 아들을 키우는 아빠 성을 따라가는 게 분명하고 그러니 언니가 마음을 잡지 않으면 지금 애도 흔들리는 판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마음을 안 잡았다는 거 아닌데 마음을 그래도 이혼하고 많이 잡았어. 그 몇 달 사이에 언니가 되게 멘탈이 강해요. 강해서 쉽게 막 이렇게 무너지고 하진 않는데 결혼 생활 내내는 무너져 있었어. 언니가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갈피도 잡았고 내가 직장을 답답한 주제에서 집에서 애만 볼 수 없는 사람이다 보니 맞아요.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직장 나가는 족족히 쫓아와서 뭐라고 하고 아닌 것도 했다고 그러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러니 올해 들어와서는 언니가 이 조상바람만 잘 재우면 그나마 언니가 더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지금 거기는 사람이 조금 막내를 하신대. 네. 그러니 언니가 또 사람하고 말하는 수단이 좋아요. 언어 수단도 좋아요. 그러다 보니 언니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하는데 올해 들어와서 좀 괜찮아. 그러니 그거를 잘해서 가시면 지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겠어. 할머니가 짧은 시간에 애가 5살? 네. 올해 5살 됐어요. 그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걸 겪었대. 정말 내가 이게 내가 내 자신을 책찍할 정도로 내가 이 결혼을 왜 했나 싶을 정도. 저 결혼하기 전까지는 안 그랬거든. 맞아요. 정말 천사였거든.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 근데 순간에 돌변한 거야. 결혼식 하자마자 얼마 안 걸렸어? 돌변한 게. 그러니까 할머니가 안쓰럽고 답답하고 본인이 살아온 세월 본인이 순탄치는 않았어. 살아온 세월. 근데 옛날에 가고 언니가 뭐 어떻게 살아왔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언니가 아기랑 같이 살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잘 잡고 언니 잘 살아왔어. 잘 살아왔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래 할머니가.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 그러니 본인이 본인한테 잘 살아왔다고 얘기해 주시고 지금 얼마나 이뻐 애기. 네. 엄마가 그것 때문에 버티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잘 키울 수 있고 엄마 혼자라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능력 가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나머지는 내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영상